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78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령상 시장 군수가 건축물 건축을 허가하려는 경우, 도지사로부터 미리 사전 승인을 받아는 것, 아닌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2번이 아닌 건데요.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게 10만 평부터 되는 경우의 증축, 이거는 사전 승인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10분의 2가 틀렸습니다. 10분의 2가 아니고 10분의 3. 그래서 틀렸죠. 자, 79번. 건축법령상 신고 대상인 건축과 대수원 해당하지 않는 그렇게 되어 있죠. 2번 지문이 신고 대상이 아니고 허가 대상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 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3층의 건축물 그리고 연면적게 뭐 1천 정도인 공장 이런 것들은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공업적에서 공장 건축하고 신축할 때에 규모가 얼마이면 신고하면 허가받은 간주해 주냐? 바로 5위 공장일 때만 그렇습니다. 5위 공장. 5위 공장을 뭐 신축한다 그럴 때는 신고하면 되는 것이죠.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500종부터 이하인 공장을 신축한다. 그럴 때 신고 대상이 되고 이 규모를 벗어나면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대상인 공장 규모를 꼭 암기하고 들어야 됩니다. 공업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종부터인 공장을 건축한다. 그때는 신고고요. 이 규모를 벗어나면 허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대상을 5위 공장 이렇게 암기해야 돼요. 5위 공장. 공업지역에서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500종부터 이하인 공장을 신축할 때는 신고. 이 규모를 벗어나면 허가 대상입니다. 자, 80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이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지문이 틀린 건데요. 이 건축허가 제한, 착공 제한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요. 아무리 길게 제한하고 싶어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까지만 제한할 수 있는 것이죠. 원칙은 2년이라 하되 일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지문 보면 5년, 이게 틀렸죠. 5년을 2년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한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해를 X치고 1회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3년 일을 한다. 이게 틀렸죠? 3년이 아니라 1년 일을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81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그 연결이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오, 1번이 틀렸다. 이건데요. 제2종 근린생활세례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자, 제2종 근린생활세례 제2종 근린생활세, 약적으로 근생이라 하겠는데요. 단란주점? 아닙니다. 이 단란주점은 두 가지 경수로 나눠지죠. 이 단란주점으로 사용되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를 기준해서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세. 근데 이상이다. 이상이 돼버리면 그때는 2종 근세 아니라 위락슬로 바뀌죠. 그래서 단란주점은 무조건 2종 근세이다. 그럼 틀리는 거죠. 바닥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2종 근세입니다.
이상현 유학설로 바뀌죠. 그 다음에 다종생활설. 이 다종생활설로 사용되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미만이다. 미만인 것만 2종 근생으로 분류가 되고 이상이다. 5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상이면요, 숙박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다종생활설은 막연히 2종 근생이다. 그러면 틀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이 오피스텔은 2종 근생이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이것은 업무실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업무시설. 그 다음에 물류터미널 나와 있죠? 물류터미널은 창고시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2종 근생이 아니고 창고시설이다. 그리고 국방군사시설이라는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분류가 되었는데 그것은 그냥 국방군사시설을 한 것이죠. 마지막에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은 국방군사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나머지 맞죠. 82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분류 연결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4번이 맞다. 이게 맞는데 그러면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5번은 틀린 거다 이거 아닙니까? 왜 틀렸는가? 1번 봅시다. 공동태. 이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그래서 네 가지를 말하죠. 그래서 다중주택, 다가구택 나오는데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죠. 2번 유락설. 유락설은 단란 지점점 바닥면적 150평 이상에 맞죠. 그리고 끝에 유흥지점 카지노업소 이런 것들 유락설입니다. 그런데 이 안마원이 나오고요, 안마실수사 나오고 노련수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유락설이 아니고요, 안마원은 일종 근린생활설, 제 1종 근린생활설이죠. 안마실수 노련상은 유락설이 아니고 이것은 제 2종 근린생활설이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이고 3번에 의료시설은 치과병원, 한방원 이런 것들이 인간이 이용하는 병원으로서 의료시설인데 치과의원, 치과의원하고 한의원 있죠. 이 두 가지는 제1종 근린생활설입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 지문 보면 동물 및 식물 관리소는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동물은 있죠. 동물은 동물은 하고 식물은 있잖아요. 이것은 문화 및 집회설로 분류가 되어 있죠. 문화 및 집회설.
그리고 동물병원하고 동물미용실 있죠? 동물병원하고 동물미용실은 바로 제2종 근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동물 화장 시설부터 동물 건조장 시설, 동물 전용 납골 시설 세 개는요. 거기 세 개, 동물 화장 시설, 동물 건조장 시설, 동물 전용 납골 시설은 묘지 관련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묘지 관련수. 그리고 마지막에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그거 밑줄 것이고 장례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5번 질문 틀렸죠. 그 다음에 83번. 건축법령상 서울특별시에는 건축 용도 변경 틀린 그림이 되어 있죠. 자, 1번 지문이 틀린 건데요. 이 운수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한다. 그땐 특별시한테 가서 허가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틀렸습니다. 구청장에게 가서 신고하면 돼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사항이고, 신고는 바로 구청장한테 하지 특별시한테 가지도 않습니다. 이 용도 변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9개의 시설군과 30개 용도군표를 암기하고 계셔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 오름차선 용도할 때는 허가 받아라, 내림차선 용도할 때는 허가 없이 신고를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은 대지의 최소 분할 제한 기준 면적 연계로 오른 거리 되어 있는데, 그래, 이 건축물은 대지의 최소 분할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네 가지가 아닌 나머지 기타 지역이 있답시다. 주거지역 60종부터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역 200, 그 밖의 지역은 60. 이 면적 몸치게 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주상국 녹계에서 6151526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래, 1번 지문. 주거적은 60으로 바꿔야 되죠. 150 틀렸죠. 2번은 공업적은 150 맞죠. 그 다음에 3번. 상업적은 150인데 60 틀렸죠. 4번. 녹적은 200인데 100 틀렸죠. 5번. 주상공 녹이 아닌 기타적은 60인데 100 틀렸죠. 그래서 수치 정확하게 암기해야 합니다. 85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층수 산정과 방하지구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게 있는데요. 1번 지문이 틀렸다.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 산정 시 산입한다 틀렸죠.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 이 지하층은 건축물로 층수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86번. 건축법령상 건축선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번 지문이 틀렸죠. 지상의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되지만 지표 아래 부분의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닌데 반대로 되어 있죠. 지상에서는 넘어서는 안 된다. 지표 아래 부분이 지하에서는 지표 아래 부분이 지하겠는데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도 된다 그래야 돼. 바뀌었습니다. 지상의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고 지표 아래 건축 및 담장 부분은 넘어도 된다. 이걸 바꿔쳤으니까 틀렸어. 8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 후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서를 받아 착공 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이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이라 흔히 표현한다고 그랬죠. 아닌가 이렇게 됐는데요. 1번이 그것이죠. 주요 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구조, 목재인 목조, 목구조의 건축물이다. 이 목구조의 그 경우에는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내진설계 대상이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이럴 때 내진설계를 하도록 됐죠. 이 규모에 못 미치면 내진설계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2층이면서 연면적 400이다 그러면 내진설계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2층이고 연면적 200밖에 안 된다. 이것은 내진 설계를 해야 할 의무는 아닌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8번 건축법령상 건축법 적용 제해 건축물이 아닌 것. 1번, 2번, 3번, 4번까지 꼭 머리따 암기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건축법을 전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5번은 적용받습니다. 건축법 적용하죠. 그래서 5번. 그 다음에 89번. 건축법령상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보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높이는 1조 등 확보를 위하여 정복 방향의 인접대 경설로부터 거리따 대통령이 정하는 높이하로 해야 한다. 이때 대통령령인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9m를 기준해서 9m야면 1.5m 뛰고 9m를 초과하면 그 높이의 2분 이상을 뛰어서 건축해라 라고 규정을 했었던 것을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서 10m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바로 첫째 시간에 개정되는 걸 말씀드렸죠. 그거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89번에 틀린 거 이렇게 했는데 4번이 틀렸죠. 왜 틀렸냐? 일반 상업적과 중심 상업적에 들어가서 공동택을 건축한다. 뭐 아파트 같은 걸 건축한다. 그럴 때는 채광등을 확보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한다 이게 틀렸어요. 적용한다가 아니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 이 중심 상업적은 건폐율이 90% 이하, 일반 상업적은 건폐율이 80% 이하에서 그 지역의 대지는 집약적 토지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공동택을 건축할 때는 바로 채광등 확보량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90번 보겠습니다. 90번을 보시면 건축법령상 공정지 등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지문이 틀린 건데 이 공정지를 확보할 대상 용도 중은 달달달 암기하셔야 되죠. 그래 공개공지 등을 확보할 대상 지역 공개공지 공개공간 확보 대상 지역 요약집에 암기법 써놨죠. 확보 대상 지역은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적 이걸 암기하지 못하면 아니 됩니다. 상업적이 네 가지 있죠. 중심, 일반, 유통, 클린 다 해당한다 그 말이죠.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준공업적, 모든 상업적 그리고 시장 소통자 여기 내놔야 됩니다라고 하는 지역도 내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90번에 1번은 왜 틀렸을까? 일반 공업적이 들어갔을랬죠? 일반 공업적은 공용지 확보 대상 용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1번. 건축법령상 특별건축지역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지문이 틀린 건데, 시도사는 특별건축의 지정 제안서를 받은 앞도 그 며칠 내에 특별건축 지정 여부를 결정해 놓고 결정 앞도 14일 내에 알려주면 되냐? 바로 일단 45일을 그래야 돼요. 60일이 아니고 45일. 60일이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 통과하고요. 92번. 자, 건축법률상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틀렸는데, 2번이 왜 틀렸냐? 이 국토교통부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그 위원회의 소관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조정과 재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소관상이 있는데 소관상이 아니면 해줄 수 없는 것이죠. 그 소관상을 이렇게 네 가지, 세 가지 용어의 암기 이해를 통해서 숙지를 해 두셔야 된다고 했죠.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관계 전문 기술자, 얘네들끼리 치고받는 건의 분쟁만 이 위원회의 소관상이기 때문에 조정 재정시에 들어오면 조정과 재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이때 건축 관계자의 뜻도 알고 계셔야 되죠.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자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또 이네들 간의 분쟁, 또 이네들 간의 분쟁, 이네들 간의 분쟁. 여기에는 건축학권이 안 나와 있죠? 건축 허가권자와 이네들 간의 분쟁이 왔으면 그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든 행정소송을 제기하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분쟁을 해소하면 된 거지 이 위원회의 소관상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자, 그 92번에 2번 분쟁위원회의 조정과 재정 대상으로는 쭉 마지막에 건축 허가권자와 건축주 간의 분쟁 이게 틀렸어. 그래, 건축 허가권자와 건축주 간의 분쟁은 여기에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3번. 건축법령상 집행벌인 이행강제입니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5번 지문이 틀렸다. 이거 아닙니까? 5번 지문이 왜 틀렸는가? 위반 건축물에 대한 벌금이 부과됐다.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면 이 벌금과 과태료, 이 벌금과 과태료는 행정벌 일종으로서 위반 행위가 하나 있으면 한번 부과 끝. 그리고 그것은 부과 주체도요. 이 과태료 같은 것은 행정청에서 부과하고요. 벌금은 법원에 선고해서 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행강제금은 허가권자가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 벌금과 이행강제금을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에 부과해서 네게 그럼 했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습니다. 있다 그래야 되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5번. 자, 94번. 건축법령상 건축정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4번 지문이 틀렸다 이거 아닙니까? 4번 지문이면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 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했다 포인트. 폐지할 때는 전원의 동의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니고 가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원의 동의 이게 틀렸죠. 전원의 동의. 전원이 아니라 가반수. 그런데 애당초 건축협정을 체결한다 그때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1번 지문 나왔죠. 그래서 1번 지문하고 4번 지문은 비교를 해 두셔야 합니다. 95번. 건축법령상 건축 결합건축이다 틀린 거라고 되어 있죠. 1번 지문이 틀렸는데 결합건축이란 게 뭐예요? 두 대지 많게는 뭐 세 개의 대지 간에 용적률을 결합해서 건축을 허용받게 되는 것이죠. 용적률이 몇 자예요? 세 자죠. 그러니까 이 결합건축이 있게 되었다면 그 협정 체결 유지기간은 30년 갑니다. 30년. 고로 95번에 1번은 50년 이렇게 되는데 50년이 아니고 30년. 자, 그 다음에 96번. 농지법령상 적용 대상이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 농지에서 제외된다. 그 말은 농지가 아닌 것 찾아라 이거죠. 농지가 아닌 것. 농지같이 보이지만 농지가 아닌 것. 최소한도 따당! 몇 개는 떠올라야 돼요. 초지법에 하여 조성된 초지는 농지 절대 아니다. 지목이 공간 정보의 구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로서 산지협상 산지용 허가를 거치 않고 농작물 경작 단형성 식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그 기관과 무관하게 절대 농지 아니다. 그리고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닌 그런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 단형성 식물을 재배하니 3년 미만의 농지는 농지 아니다. 그리고 적용을 목적으로 관상용 수목, 적용용 수목, 묘목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도 농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겠죠. 자, 그래서 96번 답은 농지가 아닌 걸 찾아라. 농지에서 제외된다. 그 말은 농지가 아닌 걸 찾아라. 이건데 답은 5번에 나오죠. 5번에 조금 전에 언급한 것이 쫙 나옵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97번. 농지법령상 농업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농업인에 해당한다.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자이면 농업인에 해당하는 것이죠. 농업의 정산자로서 1000조미터 이상의 농지에다가 1000조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뭐 단형생식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농업이 되고 또 시설농업, 버섯, 잽산이 비닐하우스 이런 시설농업을 하게 되는데 농지에다 그 시설의 면적 330종부터 이상으로 해서 농작물 경작, 단형생식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농업이 된다. 농업의 종상기간이 1년 중 90일 이상인 자도 농업이 된다. 이런 거 했죠. 그리고 축산업에는 1년 중 120일 이상 종산자도 농업이 된다.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 규모가 대가축은 2두 이상, 중가축은 10두 이상, 소가축은 100두 이상, 가금은 1000수 이상, 꿀벌은 10군 이상 이렇게 사육하고 있으면 농업이 된다.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 된다. 이런 걸 공부했죠. 이런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농업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되겠는데. 자, 이랬던 저랬던 농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5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이 왜 아닌가? 1년 중 110일 이상 축산업의 종사자 110일 동안 종사하면 농업이 아니죠. 며칠 이상이에요. 축산업은 120일. 그래서 110일을 120일로 수정하면 좋겠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농업은 최소한도 90일을 종사해야 되죠. 이랬든 저랬든 5번은 맞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이 아닙니다. 부적절하죠. 자, 그래서 이 수치를 좀 달달달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8번. 농지법령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 농취증 없어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그러냐? 2번이죠. 1번, 3번, 4번, 5번은 농취증을 요구받습니다. 2번, 농업법인은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총서가 농지를 취득할 때 이때는 농지증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98-1번 농지법령상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시험용농계획서 작성 시 적어야 할 사항 모두 골라 묶은 것을 어롱거리게 되어 있죠. 거기 기업부터 리을까지가 적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미음, 농지의 임대차 기간 이런 것들은 적어야 할 사항이 아니죠. 그래, 적어야 할 사항을 여러분은 꼼꼼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취득하려는 농지 면적 정확하게 기재할까? 만약 공유자들이 공유로 취득하려고 한다. 공유로 취득하게 될 때는 공유 지분도 꼭 써야 됩니다. 공유 지분의 비율. 그리고 그 지분별 이치도도 만들어서 내야 돼요. 이걸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취득하려는 농지죠. 그 농지를 어떻게 농사 지을 계획인가라는 노동력 확보 방안, 그리고 농업기계 장비 시설 확보안을 기재해야 합니다. 농지 소유자로서 또 다른 농지를 취득하게 될 때는 소유하고 있는 농지 이용 실태도 써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농지를 취득하는 자의 직업도 써야 되고요. 영농 경력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농 거리도 기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깨뜨리고 계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던 것이고요. 99번. 농지법령상 농지 전용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딱 하나 있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왔습니다. 전용농사를 하게 됐는데 법에 어긋나게 해서 야 바로 조치명을 내렸습니다. 야 공사 중지해라 정지해라 조업정지해라 라고 조치명을 내렸다 합시다. 그런데 그걸 위반하고 계속했어요. 그런 조치명을 위반하면 그때는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조업을 정지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하여야 한다.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었던 것이죠. 4번이 필수적 사유예요. 그리고 1번, 2번, 3번, 5번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입니다. 허가를, 농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이죠. 그리고 4번,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또는 조업의 정지, 조치명을 위반했다. 조치명을 위반하면 그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것만 필수적이죠. 농지 전용 허가 취소 사유가 7가지가 있는데 7가지 중 이것만 필수로 취소를 하게 되죠. 4번.
자, 그 다음에 99-1번. 농지법령상 농지임대차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 이게 틀렸는데요.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 변경, 해지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구청의 업장면적에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6개월 꼭 암기하시고요. 맞습니다. 하이하고 만약 이 경우 6개월 내에 그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하냐는 과태료가 나가도 할말 없어요. 그때 과태료는 1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이하입니다. 300만 원. 그래서 300만 원 고치시고 만약 거짓으로 신청했다. 변경 내용을 거짓으로 거짓말 쳐가지고 했다. 그러면 3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그래서 두 군데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99-2번. 농지법령상 내용 중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틀린 건데, 시국 읍면장은 천종부터 이상인 농지에 대해 농업인별로 농지대장을 작성하여 갖춰야 하며, 이때 농지대장이라는 거 시군면장이 작성할 때게요, 천년부터 이상의 농지에 대해 작성한다, 이거 틀렸고, 농업인별로 작성한다, 이거 틀렸어요. 그래서 농지대장은요, 천년부터 이상인 농지에 할 때, 천종부터 이상인 농지에 대해 농업인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삭제하고 이 자리에다가 모든 농지에 대해 면적과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면적과 필요 없이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면적과 필요 없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도상에 필지가 있죠. 한 필지, 두 필지. 필지별로 다 작성해야 돼요. 필지별로.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농지대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렇게.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농지대장을 작성한다. 이거. 이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99-3번. 농지법령상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5번이 틀렸는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감안하여 농지 한 필지를 공유로 소유, 가로 열고 상속, 상생한 유지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제하고 말이죠. 상속이 아닌 뭐 매매라든가 증여 이렇게 해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최대 인원수를 몇명 이하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냐? 10인 이하가 아니라 7인 이하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7명.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99-4번. 농지법령상 내용인데 틀린 것. 5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상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을 발급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 틀렸죠? 3년 이하라 5년 이하 징역 이렇게 셉니다. 그리고 해당 농지 개별 공식에 따른 토지가액에 그 해당 금액에 벌금에 처하고요.
농취증 발급 신청자 중 농취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또는 부정함으로 했다. 서류를 거짓으로 냈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의 과태료 아니라 300이 아니라 500만 원의 과태료가 나갑니다. 과태료. 300이 틀렸어요. 자, 마지막 문제. 100번을 보겠는데. 농지 법령상 내용 중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지문들이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문제 구성할 때 약간 오류를 범해서 틀린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틀린 것은 없습니다. 다 옳은 겁니다. 다 옳은 것이다. 아시겠죠? 정답 그럴 수 없다. 다 올라왔으니까 쭉 풀어보시고 특히 그 4번 지문면 대리 경작자는 수확량의 10%를 농지소유자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 지급하죠. 그래서 토지사용료는 수확량의 10% 줘야 된다. 이거 맞습니다. 공탁할 수도 있죠. 안 받아가면. 자, 나머지 지문은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걸 찾아라 했는데 틀린 것이 없습니다. 4번을 틀린 걸로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하고 그 숫자를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옳은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올해 100선 특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기간 동안 건강 잘 챙기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좋은 결과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